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기도원이 정말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아쉬운 게 있었어요. 기도원 한번 걸리는 게딱한네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왜 거기서부터 살살 조짐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 살문나 그 왕들, 그 미디언 왕들을 죽이는 가운데서 뭐를 하냐면요, 막 보복을 합니다. 자기가 못 잡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막, 아, 너가 그 사람 잡으면 내가 그때 뭐 해줘.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조롱했던 사람들. 걔네를 너무 잔혹하게 보복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다고 쳐도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금기고리를 거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에봇을 만든 건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많은 아내를 둔 것까지. 참, 마지막에 본인의 것들을 취한 것을 통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겨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브릿은 언약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브릿이 언약의 바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치 바알과도 여호와와 맺었던 언약처럼 우리도 언약을 맺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바알신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바알을 또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성경은 기드온 가족들에게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명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 사실은요, 첩의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활동을 한 지역이 여기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세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에서 얻은 첩을 통해 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굉장히 야망덩어리였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면서 야망을 잘 눌러왔는데 아비멜렉은 그 야망이 막 분출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했는데 우리 아들 때에서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형제가 70이니까 내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세력을 모아요. 세력을 모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가에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세력은 어디서 모으는 거예요? 외가에서 모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도 정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외가에서 나온 거죠. 그게 순종, 헌종, 철종 때 예, 여러분 아시는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세도 정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외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로 갑니다. 외가가 어디예요? 세겜 땅이요. 세겜 땅에 있는 자기의 엄마,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니까 그 첩이었던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이 모아요. 그 자기한테 삼촌들이죠. 삼촌들한테 가서 쫙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명이 전부 다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과 친한 내가 다음 대권이 되어서 제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당신들은 세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해서 저를 이들의 지도자로 삼아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쫙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들이 그 세겜 지도자들한테 설득을 해요. 세겜 지도자들이 넘어가요. 넘어가서 전부 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들이 바알 신전에 있었던 은돈 70개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주냐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 돈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그돈 갖고 뭐 하냐면 그 시대에는요, 불황자들이 많아서, 불황자 뭐예요?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그들을 막 샀습니다. 사요. 쫙 사갖고 완전 자기의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혁명의 적기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곧장 기드온의 고향이었던 오브라란 지역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자기 이제 처가의 힘을 쫙 얻고 해서 오브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의 형제들 70명을요 아비멜렉이 싹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살아서요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가요. 그리고 그 요담은요 세계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은 도망가서 부의 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워버리고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태워서 서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죽일 거란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세겜 땅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겜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가알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가알이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아비멜렉이었냐고. 도대체 아비멜렉은 어디서 온 애냐고. 아니 언제부터 아비멜렉이었다고 이러냐고 우리 세겜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가알을 따르기로 해요. 그런데 이미 세겜은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장수를 딱 보내놨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스불이라고 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스불이요. 이 가알과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이 반역한 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반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스불이 가서 아비멜렉에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사를 일으켜서 세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참고로 이 소금을 뿌린 행위가 뭐냐면 광야같이 폐허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당시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뿌리고 나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가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은 없었죠. 아비멜렉의 기세를 모아서요. 세겜 망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의 군사를 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으로 들어가요. 엘도 뭐냐면요. 가나안의 신이에요. 연약을 맺은 우리의 엘신이다 이런 뜻이죠. 역시 다산의 신이고요. 근데 당시에 이방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 약한 신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신전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뭇가지를 모아서요. 성전 안쪽에다가 쫙 모아놓고 나서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 신전 안쪽에다가. 다 태워서 죽였는데 성경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무려 1,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은요. 끝장을 보기 위해서 이번엔 데베스 성이라는 데로 갑니다. 데베스 성이라는 곳을 가서요. 그곳에서 저들까지도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나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굳건한 망대가 있는 거예요. 망대가 좀 허름한 게 아니라 아주 탄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망대의 문을 딱 잠고 다 망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이 망대 불을 다 질러버려야겠다. 불을 지르기 위해서 망대 근처로 갔는데 망대 위에 있는 한 여자가 맷돌이 위쪽과 아래쪽 있잖아요. 윗맷돌을 가져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완전히 그대로 갖다 박힌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아비멜렉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너무 큰 야망을 갖고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왕이 감히 내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진 기드온에 이어진 그러한 왕인데 내가 여자에 의해서 죽을 순 없다. 부하여 네가 나를 찔러라. 무슨 영화 한 장면 찍었어요. 그래서 부하가 아비멜렉을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일을 되갚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말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담은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크리스찬은 야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로서 잘해볼 만한 그러한 피를 갖고 있었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마치 갈렙의 조카 온니엘처럼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굉장히 그러한 좋은 자리였어요. 첩의 아들이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는 늘 뭐였냐면 마음속에 항상 야망과 비전이 왔다 갔다 걸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루겠다 성취하겠다가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뭡니까?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혼자서 왕이 되겠다고 형제를 다 죽였는데 그의 결과와 최후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무한하지가 않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평생 살 줄 알았겠죠.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장해서 우리의 야망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죠. 아비멜렉은요 본인의 야망을 이루었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거냐는 거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뭐를 이루고 싶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영광받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하나님의 일을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을 완전히 땅속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